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다들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되시죠? 올해 떠오르는 울산의 새로운 휴양 명소를 신혜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대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울산 수목원입니다. 내원암 계곡 2.5km를 따라 억새원과 동백원, 대나무원까지 22개의 주제별로 전시원이 구성돼 국내외 식물 1,350여 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풍경은 당연히 좋으니까 자주 오죠, 우리는. 한 번씩 이제, 뭐, 편백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곳엔 식물원뿐만 아니라 편백나무 숲에서 요가와 명상, 산림욕까지 할수 있는 치유의 숲도 조성돼 있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명물 대왕암 출렁다리입니다. 대왕암 공원 북측 산책로에서 바다 건너 돌출바위까지 연결된 다리의 길이는 303m. 국내 해상에 세워진 현수교 가운데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데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좋은 것인데 무서운데 근데 걷다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는데 근데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 울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주 개장 첫날엔 4천 명, 주말엔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이파산 자연휴양림도 문을 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카라반들로 작은 마을이 조성된 이곳. 내부엔 싱크대와 테이블, 침실까지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어 시민들에겐 휴식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겐 야외 숙박시설로 제격입니다. 올여름은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